다시 한번 설명하죠. 13번의 1번과 14번의 5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 봐요. 이게 담보물이잖아. 세금을 체납합니다. 갑돌이가. 갑돌이 부동산이야. 이거 담보물이지? 여기에 뭐다? 담보물이야. 담보물에 뭐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고요. 세무서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정등기 들어가지? 설정등기 들어갈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설정등기는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가? 압류만 들어가. 그리고 압류도 안 들어가고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결정된다? 매각 대금이 결정되잖아. 그럼 조세채권을 못 받으니까 설정등기가 들어간 거예요. 채권 받으려고. 그럼 순서는 뭐다? 이렇게 배당받는 거야. 순서가 압류가 담보가 1순위. 그 다음 압류가 2순위. 교부청구 압류 안 들어간 거. 그럼 이게 조세채권을 못 받으니까 저당권 설정등기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은 압류에서 매각 대금까지 소요된 비용이 뭐야? 체납 처분비야. 체납 처분비가 매각 대금에서 1순위야. 그 다음 2순위가 뭐다? 세금. 그리고 3순위가 뭐다? 연체이자 가산금. 요렇게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징수금. 걷는 돈. 그래서 체납 처분비는 강제 집행 1순위로 걷어가. 2순위가 세금, 3순위가 가산금.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그래서 13번의 1번과 14번의 몇 번? 5번. 요거를 딱 구분해야 돼. 5번은 징수금, 징수 순위를 물어보는 거고, 13번의 1번은 담보 채권과 압류된 거를 우선 순서를 정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 이제 오늘 어디까지 한다? 취득세까지 할게요. 평균적으로 몇 문제? 세 문제. 오늘 취득세까지만 해요. 자, 넘어가죠? 취득세. 638쪽 1번. 자, 뭐다? 제목이 취득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 1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개수했네. 자, 이거는 비과세하는 거죠? 공동대출을 개수했을 때는 얼마이야? 9억 이하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단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공동주택의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전체를 놓고 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형제 간의 교환이잖아. 직계 존비속 간의 교환이죠? 그럼 가족 간의 교환은 뭐다? 대가를 주는 거야.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보니까 뭘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하는 거예요. 유상으로.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은 부동산을 교환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거죠? 부동산. 자, 그 다음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죠? 그럼 가족끼리 받으면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증여받으면 이전 등기 신청하잖아. 취득세 납부, 증여로. 자, 그 다음 파산 선고도 가족 간의 파산 선고죠? 파산 선고도 돈이 나가는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과세합니다. 자, 나왔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 원용으로 취득했다.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원이. 그래서 조합원에게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 안 하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자, 박스 기억이 뭐다?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했죠? 어떨 때만 과세한다? 가액 증가. 그럼 가액 증가는 몇 프로로 과세한다? 2%. 이런 취득을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세는 2%만 내. 그럼 등기는 무슨 세금을 내는 거야?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야. 요게 이번 시험에 중요해요. 취득세는 2% 과세. 등록 면허세는 뭐다?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과세해요. 여기 2%는 증가한 가액의 2%. 여기는 뭐다? 건수. 건당 얼마씩 과세한다? 6,000원. 오늘 배웠잖아.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증가한 가액의 2%.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뭐다? 건당 6,000원. 이렇게 과세 방법이 달라요. 지목 변경은 취득세니까 2%로 과세해요. 등록면허세는 2% 아니야? 건당 6,000원으로 과세한다. 자, 니은.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간척했죠? 토지네, 원시잖아. 그럼 원시는 취득세를 과세 안 해 몇 프로? 원시는 2.8. 2.8로 과세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지로 전용하면 0.8로 과세합니다. 토지라고 나와야 2.8이야. 농지는 농지로 전용할 때는 2를 빼줘. 농민이니까. 0.8만 과세해요. 그럼 세율을 물어볼 때 토지니까 2.8. 그러니까 농지로 조성하면 0.8이야. 1을 뺍니다. 그 다음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 안 하지? 그럼 이거는 등기 안 하더라도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표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등기를 합쳐서.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뭐다? 건축물의 이전이야. 이전은 무조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도 이전했는데 가액이 증가 안 됐어. 그래도 이전할 때는 뭐를 다시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등기할 때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종전 건축물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증가되지 않았죠? 않았더라도 등기는 다시 한다. 이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액이 초과되면 또 2%를 내야 돼. 이런 때는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2%를 또 내는 거야. 초과되면. 그럼 초과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대로 옮긴 거야. 그럼 이전 냈다고 표시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돼.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한다. 그럼 다 과세되는 거네. 그래서 이전 조심해야 돼요. 초과하면 2%를 또 내서 표준세율로 내는 거고 초과하지 않더라도 등기만 과세한다고요. 2% 빼고. 그래서 리을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이제 3번으로 돌아가네. 자,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세 납세 의무. 자, 1번. 민법 등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2%를 더해서 본다.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조합 원용 부동산은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이야. 그럼 일반 부동산은 땅은 조합이 내야 돼. 그래서 제외야.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일반 분양분이라고요. 그럼 1차적으로 땅은 조합이 내고 새 아파트가 되면 이제 분양칠 때는 분양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는 어디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에서. 자, 그 다음 3번. 직계비 속에 직계조 부동산을 매매했다. 가족 간의 이전이죠? 가족 간의 이전이야. 근데 뭐라고 나왔어? 직계비 속에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을 입증했다. 그럼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뭐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되는 거래,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합니다. 맞잖아. 본다. 유상. 자, 4번. 직계비 속이 권리제나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이나 서로 교환했다.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지? 유상이라고 해야지. 무상 틀렸네. 한 글자 때문에 틀렸네요. 무상. 뭘로 고쳐야 돼? 유상.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은 직계 비속이 공매. 가족 간의 공매지? 그럼 가족은 공매에 참가해서 돈을 내잖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라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답이다. 그래서 해설이 나왔잖아. 4번이 뭐다? 해설.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야.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어. 증여를 뭐라 그러더라? 무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왜 유상이야? 입증 또는 증명되는 거래지? 이런 거는 돈이 나가는 거야. 재산이 나가거나. 그래서 1번, 2번,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유상이라고 답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유상이다 이거지. 1번부터 밑에까지. 자, 넘어가 볼까요? 자, 4번. 역시 뭐가 물어본다?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예요. 자,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차가 들어갔네. 자, 우리가 취득세 대상은 몇 개야? 14개. 부동산 하나. 좌우간 뭔지는 모르지만 준부동산 5개가 있죠? 그 다음 각종 권리 몇 개가 있어? 8개. 토탈 14개예요. 14개가 있다고 좌우간.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포함한. 벌써 제외한 틀렸네. 각종 권리. 그래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외한이 아니라 뭐다? 포함만.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건물과 함께. 맞죠? 본다. 자, 그 다음 3번은 설립시 뭐야? 과점주주. 자, 설립시 과점주주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설립시는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다. 그래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지목변경이죠. 가액 증가가 되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5번은 꼭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부담부증이요. 자, 부담부증여는 반으로 나누면 답이잖아. 부담부증여는 반으로,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 채무 인수.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뭐다? 증여. 딱 나누는 거예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자, 그래서 5번은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 그럼 돈이 나가는 거지 채무는 갚을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그러나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해설의 5번을 잘 봐야 돼요. 5번. 부담부 증여. 자, 채무는 뭐다? 유상. 다만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거 나머지는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취득세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에. 취득시기, 취득일이죠? 취득일. 취득일 나왔잖아. 한 장짜리 잠깐 볼까요? 자, 조세 정리. 자, 기본만 나왔잖아. 왼쪽에 취득세 아래. 기타 사항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기타 사항 취득시기 나왔잖아. 네. 다섯 개. 객관적인 거.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2번.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검증도 들어가요. 그러나 하얀 별.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경과. 연부는 어떤 년? 사연. 사연이야. 어떤 년? 사연. 그리고 연부에서 50만원 면세점을 갖고 따질 때는 총연부금을 갖고 따져요. 총자. 왜? 50, 50, 50 하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 면세점 50만원 따질 때는 연부는 총을 갖고 따진다. 그리고 1번, 2번, 3번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따지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잡동산이야. 무상, 원시 등. 무상은 대표가 뭐다? 증여 계약일. 원시나 간주는 뭔지 모르지만 중빠른 날이요. 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만 했어요? 이거 이번에 단독 문제 없어요. 자, 보자고요. 640페이지 05번. 몇 회 출제야? 30회. 그러니까 출제된 거니까 또 출제 안 돼요. 그 대신 기본은 알아야 돼. 왜? 전체 문제가 나오므로. 자,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일 맞잖아. 자, 공매는 믿어주지? 공매는 언제나 사실상 잔금지급일 과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이야. 그 다음 건축물을 건축했다. 그럼 중빠른 날이지?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그럼 전에 뭐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중빠른 날. 그럼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미리 입주할 수 있잖아. 입주해서 사용하는 거를 사실상 사용. 그냥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자, 넘어가죠. 민법. 재산분할이잖아. I love에다가 찢어져. 재산분할. 취득일은 언제다? 이건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이야. 이 얘기는 뭐다? 등기칠 때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재산분할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생각해 봤어? 안 해 봤어? 한 번쯤은. 어? 안 해 봤어? 그쪽은.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죠? 근데 집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공동등기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왜 공동등기를 안 돼? 시어머니 또는 친정부모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야. 우리 친구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 와이프가 부자야. 네 명의로 하나도 없어. 미장원 한다고 그랬잖아. 미용실. 그 녀석이 하나도 없어. 용돈만 툭툭 주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자, 그 다음. 등기, 되든 안 되든. 자, 그럼 4번. 자, 5번은 뭐다? 매립관측. 원시잖아.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바로 등기등록일. 틀렸지. 공유, 수면, 아, 공사, 준공, 인가일이지. 등기등록일은 4번만 쓰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이야. 그래서 답은 5번. 공유, 수면, 매립, 관측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6번. 자, 이렇게 길잖아. 몇 회 출제다? 28회. 길어.
길어. 읽다가 지쳐. 자, 배운 데만 해. 연부. 자, 연부는 무슨 년? 사연. 제가 이렇게 무슨 년 하면 이 정도는 이해되죠? 진짜야? 아, 알았다. 알았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야. 그러나 50만 원 면세점 따질 때는 총액 갖고 따져요. 총액이 50만 원이야는 제외. 면세점이니까 총액. 50만 원 세 글자로 뭐야? 면세점. 총액 갖고 따져요. 근데 단 지문이 길어. 취득일 전에 등기가 들어갔잖아. 그럼 앞에 게 없어져. 그럼 빠른 날이 뭐다?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2번. 자, 공유수면 매립관측. 원시죠? 자, 원칙은 뭐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야. 근데 전차가 들어갔네. 전에 뭐 한 거야? 사실상 사용했잖아. 그럼 앞에 게 없어지지? 없어지고 사실상 사용일 맞잖아. 하고간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요. 자, 주택법. 주택법 나와 있죠? 주택조합이. 조합이 취득한 거야. 이거 일반 분양분이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토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다고 일반 분양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가 일반 분양분이야. 그럼 이거는 주택법이지? 그럼 주택법 용어를 공법에서 갖다 써. 주택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공법 용어를 갖다 써요. 주택법에서 공법에서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이거는 조합이 땅을 취득한 거라고요. 그래서 조합이 취득일은 주택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공법 잘 되죠? 그분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야. 일명 하느님이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그죠? 여성들은 그렇게 얌전한 스타일을 좋아해. 나는 조금 좀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여러 해 강의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과정은 지겨워. 근데 점수는 나와, 그분. 쉽게 가르치면 점수 안 나와요, 요즘 시험은. 그러니까 수없이 실패하는 거야. 이런 공법 같은 거는 어렵게 배워야 60점을 맞아. 막 쉽게 가르친다고 탁탁 답 나오고 지금 시험장에 가면 답이 안 나와. 이게 요즘 중개사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수도권 유명 강사 쉽게 가르치잖아. 50점 맞기 힘들어. 수도권 강사가 특강한다고 지방으로 내려와. 거기서 다 나오는데 딱 시험장에 가면 완전 뻥이야.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귀가 얇으면 안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자, 4번. 자, 4번은 뭐다 역시. 정비법에 따라. 다른 주택 재건축 조합. 재건축이 들어갔네. 그래서 주택 재건축 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역시 포인트는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야. 그럼 땅은 조합이 취득하는 거야, 토지. 그럼 이거는 무슨 용어를 쓴다? 뭐야, 정비법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하면 틀려.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3번, 4번은 같이 가는 거야. 누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거야. 3번, 4번. 그리고 포인트가 뭐다? 둘 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는 사용검사, 밑에는 정비법이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나오면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다음 날이 빠졌잖아. 자, 5번. 자, 지목 변경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역시 뭐다? 중빠른 날이야. 중빠른 날. 원칙. 근데 옆에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럼 앞에 게 없어져. 이전에 뭐 한 거야? 사용하는 부분. 그럼 사용했으니까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뭐를 조심해 이 문제는? 3번, 4번. 3번, 4번은 뭐다? 포인트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하는 거야. 일반 분양분이라고요. 4번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는 조합이 취득일인데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주택법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재건축은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 취득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이렇게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가액이 결정돼. 딱 기본이 뭐다? 유상. 유상만 하면 나머지는 읽으면 돼.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언제나 특례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라 그랬어? 여섯 개. 이번에 출제는 이거 위주로 출제돼요. 과세표준.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가 뭐다? 국, 수, 공, 판, 장, 검증.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뭘로 간다? 큰 금액. 근데 이거는 뭐를 알아야 돼? 검증은 믿어주지? 5억이야. 근데 엉터리 신고할 수 있잖아. 엉터리 신고해. 그럼 조사가 들어가. 조사가 들어가서 확인하지? 확인된 금액이 6억이라면 올해부터는 이해로 안 가고 확인된 금액으로 가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검증된 가액 믿어줘. 근데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큰 걸로 간다. 이렇게. 자, 한번 보자고요. 자, 07번은 별 딱 붙여야 돼, 이거. 자, 취득세 이번에 예상 첫 번째 문제예요. 1번.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뭐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계약서를 5년 씁니다.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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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연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계약서를 5년 써. 100억짜리 부동산.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야?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다? 5년 나누는 거지? 몇 번? 20억씩. 20억씩 주는 거야. 그럼 원래 잔금은 언제 끝나는 거야? 5년이 돼야 돼. 근데 5년 기다리면 세금 뜯기지? 이렇게 20억 줄 때마다 신고하는 거야. 매회. 그럼 취득세 몇 번 내? 다섯 번.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취득일은. 취득일은 사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럼 취득 가격은 뭐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회. 됐어요? 그리고 계약 보증금을 포함만 다 제외한다. 포함만 다. 왜 포함해? 돈이 나간 거니까. 단 신고 가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크다. 크니까 뭐야? 신고 가액으로 가는 거야. 적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바뀌어. 크다 신고 가액. 적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뭘로 바뀌어? 시가 표준액으로 바뀌지. 자, 그다음 2번. 건축. 면적이 증가하면 두 글자로 뭐야? 중축. 그럼 증가된 부분은 원시로 보지? 세율을 물어볼 때 세율 몇 프로? 세율 몇 프로? 2.8%. 원시로 보니까 취득세는 증가된 부분은 중축. 무슨 취득으로 봐? 원시로 취득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8. 네, 첫 번째 조심하라 그랬어요? 신재축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 신재축은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그럼 뭐를 갖고 계산한다? 소요된 비용.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잖아요. 여기서 제외는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그래서 신재축은 뭐의 2.8이다? 소요된 비용.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하나씩 끄집어와. 자,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뭐하라?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지?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2% 내니까 2% 빼고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그래서 2% 빼는 거야 이거.
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천분비로 뭐야? 천분의 20이지. 100분에 벌써 틀렸네. 중과 기준세율은 2%야. 이거 100분의 200은 2배 벌써 틀린 거야. 천분의 20으로 고쳐야지. 그리고 합판이 아니라 뭐다? 뺀. 뺀. 표준에서 2%를 뺀다고 빼고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환매 등기. 그건 개인 간의 환매야. 그러나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예요. 법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비과세라고요. 개인 간의 환매다. 2% 빼는 거야.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천분의 20. 벌써 200 틀렸네. 합판이 아니라 뺀. 이거 2% 빼는 게 몇 가지가 있어. 2% 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줬어. 그래서 배우자가 마음이 바뀌었지? 이혼당했다. 무산 무슨 분할? 재산 분할. 재산 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입목. 그래서 두 번째 말이 나오는 게 재산 분할이야. 이거는 2% 빼는 거야.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그 대신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해야 돼. 등기 칠 때 2% 빼라. 이거 환이 뭐다? 환매 등기. 상은 상속. 상속. 됐어요? 7개 2% 빼라. 4번. 4번은 뭐를 물어본다 이거? 면세점이야. 포인트가 면세점이잖아. 밑에 저거 면세점은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취득 가액이야. 세액하면 큰일 나. 가액이 뭐다? 과세표준이잖아. 가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얼마이야? 50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는다. 면세점. 단 꼼수부리니까 몇 년 이내에 합계액을 갖고 온다. 전후 1년 이내라면 여러 건이지만 한 건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1년이야. 2년 하면 안 돼요. 왜 1년이야? 1년에 한번 세금 걷겠다. 전후 여러 건이지만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일구.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은 항상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야? 탄력세율. 항상 50%는 표준세율이야. 모든 세율, 중과세율 하면 틀려요.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숫자는 옆에를 조심해야 돼요. 표준세율만. 중과세율 하면 틀려요.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08번. 자, 과세표준이다. 자, 1번 나왔다. 법인이 아닌 자. 누구야? 개인. 법인인 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생략된 내용이죠?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한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 대수선 했을 때는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면 믿어주겠다? 90% 넘게. 개인이 학교를 어디에 다녀? 건대. 건대는 어디에 있다? 대구에 있어. 대팔이 하면 틀린다고요. 그 얘기잖아. 80% 틀렸잖아. 90% 넘게 입증해야 돼요. 저 첫사랑이 학교 여기 다니네. 여기 졸업하네. 되게 잘난 척 하더라고. 군대 갔다 오니까 여기 나와서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더라고. 아주 앞에서 법용어 쓰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는 그게 아닙니까. 아주 잘난 척해서는 헤어져버려서 나보고 그래 공부 좀 하라 그러더라고. 나랑 관련 없잖아 그거. 정신상태가 이상하게 됐더라고. 나 이것만 나오면 그 조그만 애가 아주 잘난 척해. 자, 그 다음 90%야 나 인생은 참 이렇게 사연이 있는 거야 다.
자, 그 다음 2번. 신고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검증.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검증된 가액을 믿어주죠? 시가 표준액 이 아니라 검증된 가액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 표준액 안 써요? 쓸 수가 없잖아. 자, 연부. 자, 연부는 뭐를 물어본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포함하지? 돈이 나가는 거니까. 또 나왔다. 개수에서 면적이 증가됐죠? 그러면 세금은 증가된 부분을 원시로 본다. 전체 면적. 틀렸지? 그럼 전체 면적은 밑에 거는 또 내는 거잖아. 그래서 증가된 면적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자, 5번. 자, 법인 장부. 지목 변경이다. 자, 지목 변경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개인은 투기 목적. 뭘로 간다? 증가한 가액. 이 증가한 가액은 뭐다? 거래 가액이 아니죠? 시가 표준액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 즉 시가 표준액 차액이에요. 그 다음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무조건 뭐만 쓴다? 소요된 비용을 쓰는 거예요. 공사비용. 그럼 누구 물어봐? 법인 장부. 입증되는 경우는 뒤에 틀렸잖아. 그 비용으로 한다. 또는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그죠? 옳은 것. 옳은 건 몇 번이야? 3번이잖아.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 동네에 원래가 어디서 왔어? 옆동네. 아, 그쪽은 원래 조상들이 이 동네구나. 조상님들이. 그렇지. 저도 친구가 이 동네 많어. 남자들이야 다. 수도권에 많이 살아. 근데 여자는 모르겠어. 남자는 있잖아요. 내 제자들이야. 가끔 중개업소에 가. 뭘 생각하는지 몰라.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실속은 다 차려. 아주 그게 중요한 거야. 결혼하면 실속 차리는 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말을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OX가 불분명해. 그렇더라도 실속은 다 차린다. 그게 여자들이 좋아해요. 뻥만 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09번 올라 들어갑니다. 자, 09번.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죠? 믿어주는 거는 그럼 이런 거 연부금액 이런 거는 직접 나간 돈 뭐라 그래요? 직접비용. 직접 나간 돈 직접비용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간접비용. 간접비용을 더해서 뭐가 되는 거다? 취득가격. 그래서 5억이 나갔으면 5억이 직접비용이죠? 직접비용이잖아. 근데 이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면서 뭐다? 채무를 인수한 거야. 인수하기라고 계약서를 써서 약정. 그럼 채무인수, 대출을 끼고 산 거야.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6억. 근데 간접비용에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대출을 끼고 샀잖아. 원래는 5억짜리인데. 그래서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럼 6억이 나가지? 그럼 취득가액은 6억이 된다. 그럼 포함하는 거는 취득에 필요한 거는 포함해. 취득에 필요 없는 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하는 거야. 자, 오른쪽 박스. 09번. 다음은 특수관계가 없는. 있는 하면 짜고 해서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개인 간의 거래지? 개인 간의 집을 산 거야. 과세표준 금액이다. 자, 박스.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어. 검증받았다는 얘기예요. 얼마에 검증받았어? 5억. 그럼 5억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총매매대금 5억.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쪽은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거는 5억이야. 한 방에 읽어야 돼. 5억을. 뒤에서부터 일시백천 벌써 날 세버려. 자, 그 다음 밑에. 자,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거. 관련된 거니까 다 더하는 거요. 자, 그래서 뭐다? 총매매 대금 외에, 5억 외에, 당사자 약정에서 뭐다? 을이,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해 줬다. 채무를 인수해서 계약서를 썼지? 얼마야? 1,000만 원? 그럼 1,000을 더해야지. 돈 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취득할 때 뭐를 취득했어?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취득에 필요하지? 채권을 구입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그럼 손해 나가잖아. 손해는 매각 차손. 얼마 손해 났어? 100만 원? 100만 원도 돈이 손해 난 거잖아. 그럼 돈이 나간 걸로 봐. 돈이 나간 걸로 봐. 그럼 총 얼마 나간 거야? 5억 1,100. 5억 1,100.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거를 29회 때 4번 풀고 갔어. 4번 유사 문제를. 근데 못 풀어. 계산을 못 하겠대. 왜 5억이냐? 저는 5천만 원으로 푸니까 답이 안 나오더래. 그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 그 다음 봤어요? 10번. 10번 나오죠?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한다.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지? 1번, 전기가스는 취득할 때 필요가 없잖아. 취득할 때 전기가스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취득 후에 나가는 돈이야. 읽는 순간 몇 번? 1번. 자, 그 다음 2번은 건설할 때 자금 빌려오지? 자금은 취득에 필요하잖아. 더합니다. 자금 필요하니까 이자 금융비용.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할부. 한 방에 뭐 할부 또는 연부로 계약서를 쓰지? 취득할 때 필요하잖아. 그 다음 뭐도? 중개보수까지 기억해야 돼요. 중개보수도 취득에 포함하지.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법인만 포함. 개인은 취득세를 줄여줍니다. 제외. 그래서 할부 중개보수는 법인 개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번 시험에. 그럼 3번은 누구다? 법인은 더한다고요. 장부로 증명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많이 내겠다. 그 대신 팔아먹을 때 양도세를 덜 내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글씨가 뭐다? 취득에 필요한. 당연히 더하지.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조건부담액. 이게 대표적으로 뭐다? 채무인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부담해 주겠다. 은행 거 갚아라 이거지. 포인트가 뭐다? 약정한 거니까 돈이 나갈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11번. 자, 드디어 나왔다. 표준세율. 암기력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여기 보세요. 대학교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성적이 60명이면 약 중간 정도는 들어가야 돼.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35명에서 34등 했어. 1등 했네 밑으로. 근데요 이 날라리는요 꼴등하더라도 정신 차리면 날라리는 또 무조건 붙어요. 원래 날라리가 머리가 비상하니까 날라리야. 그래서 학창시절에 기본은 중간 그룹은 돼야 된다고요. 그러나 중간에 안 되더라도 주변을 정리하고 공부에 올인하면 학창시절의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붙어요. 우리 집사람 10번째 본다 그랬잖아. 시험 이번에 10번째 응시 9번 만에 1차 붙은 거야. 이게 조금 이건 좋은데 집중을 못해. 친구랑 전화 오면 3시간 전화야. 내가 없으면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아 배고파 그만하자.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 주변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야 돼요. 자, 11번. 드디어 나왔다. 표준세율. 가장 높은 거.
자, 상속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화토를 모르죠, 그죠? 농지는 몇 프로? 2.3. 표준이니까 외에는 비싸지? 2.8. 표준 세율이니까 앞에 거 1을 더하는 거요. 취득과 등기를 합친다고요. 그래서 주택이 아니니까 건물이니까 몇 프로야? 2.8. 자, 그 다음 뭐다? 사회복지법이니 독지가의 기부, 이거 증여잖아. 그럼 증여. 자, 증여는 누가 받은 거야? 이 사회복지를 뭐라 그래? 비영리 2.8. 나머지 비영리가 아닌 자는 3.5. 그럼 여기는 몇 프로야? 2.8이야. 비영리 사업자예요.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기부. 자, 이번은 뭐다? 3번. 공유수면 매립 간척. 여기 봐. 매립 간척이잖아. 뭐 법인이 하든 비영리든, 비영리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증여에만 쓰는 거야. 비영리는 공유수면 매립 간척. 잘 봐. 토지가 되면 원시지 2.8. 농지로 전용하면 1을 빼줘. 0.8. 뭘로 쓴 거야? 농지니까 0.8이지. 이 11번은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유상. 나왔다. 유상. 유상이야? 얼마야? 딱 9억 원. 자, 그럼 잘 봐요. 유상. 주택이잖아. 딱 6억까지는 몇 프로? 1%. 그 다음 6억 초과 9억이야. 9억 이하는 차등 적용하지? 그래서 1%에서 최대 3%까지 가요. 그게 딱 9억이니까 3%. 6억 초과면 1%. 중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야 이거? 6억 초과 9억이어야지? 그럼 여기는 9억 초과가 나오더라도 몇 프로야? 3%. 그럼 얼마야? 딱 9억 원은 3%라고요. 이거 공식이 어떻게 돼? 한번 해봐. 9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 공식을 통하면 9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하면 몇 프로가 나와?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7.5억이면 7억 5천이면 6억 초과 9억이에 들어가지? 곱하기 이렇게 빼기 3 하면 몇 프로? 딱 2%가 나와. 그래서 7억 5천까지는 작년과 똑같아. 2%. 7억 5천 밑으로는 작년보다 덜 나와. 7억 5천 넘어갈 때는 이거보다 더 나오겠지? 이렇게 세분화 시켰다. 일단은 3%예요. 자, 5번 유상. 뭐다? 상가. 상가니까 몇 프로야? 4%. 그럼 가장 높은 거는 뭐야? 5번. 그럼 가장 낮은 거는 몇 번이야? 가장 낮은 거를 물어보면 3번. 08이. 자, 오른쪽 12번. 자, 나왔다.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빼라. 7개. 이거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불안한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이 답이네. 왜 2%를 뺀다? 2% 납부한 거니까. 자, 기억 환매 등기 또 나왔지? 2% 빼는 거 등기만 하라 이거지. 2% 빼라는 얘기는 등기만 하라.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 초과. 이거는 몇 프로짜리야? 2%짜리지. 임시건축물은 1년 초과는 2%짜리야. 등기는 안 하는 거. 임시니까. 그 다음 재산분할. 2% 빼는 거요. 등기만 하는 거. 그 다음 리을은 뭐다? 공유물의 분할은 2% 낸 거지? 2% 빼는 거. 그럼 뭐 빼고 다야? 임시건축물 1년 초과 2%만 내는 거요. 길 가다가 모델하우스가 딱 보이면 1년 넘어가면 취득세 몇 프로 낸다? 2%. 그래서 그 안내양 앞에 물어봐. 마이크 잡은 사람. 이거 1년 지났는데 취득세 몇 프로 냈어요? 물어봐. 딱 째려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2%짜리예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이요? 5번. 뭐 빼고? 니음. 니음 빼고. 자, 다음 13번. 자, 이번에는 뭐다? 중과 기준세율만. 뭐 빼? 2%짜리. 자, 뭐가 답이다? 간주치등. 그리고 뭐다? 무덤. 아까 했잖아. 아까 했잖아. 임시건축물. 임시, 1년 초과하는 거. 이게 2%짜리야. 간주취득, 무덤 2%만 낸다. 그리고 임시 1년 초. 1년 초과. 단 여기에서 주의하라 그랬어. 간주취득에서 개수가 있잖아. 개수는 두 가지야. 면적 증가. 가액 증가. 개수할 때 이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봐봐. 건물을 개수하잖아. 시설물 일정.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안에다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를 안에다 설치하면 가격 증가야. 알았어?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설치했어. 밖에다. 그럼 면적 증가지. 그럼 이건 증축이야. 원시로 봐서 몇 프로? 2.8. 얘는 몇 프로? 2%.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안에다 설치하면 뭐다? 개수, 가액 증가. 밖에다 설치하면 이게 옆에가 늘어났지? 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개수, 면적 증가가 됐네. 그러면 중축 몇 프로? 2.8. 표준세율로 가요. 2%하고 관련이 없다. 가액 증가가 2%예요.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세율 2.8이. 자, 그 다음 과점주주도 몇 프로? 2%. 지목변경도 2%.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2%잖아. 과점주주도 2%. 자, 상속 나왔다. 농지는 몇 프로? 이거 2.3이지. 이거 농지가 2.3이야. 이거 표준세율로 가는 거야. 2%가 넘어가는 거. 농지 2.3.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표준세율이야. 이를 다 더하는 거야. 니은 디귿은 2%만 내는 거야. 간주취득. 기역과 리을은 표준세율이야. 이를 더하는 거요. 니은 디귿.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다시 기역은 뭐다? 기역과 리을은 표준세율 2.8, 2.3. 그 니은은 뭐다? 가액증과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이잖아. 2%만 내는 거야. 2%만. 자, 넘어가볼까요? 자, 14번. 14번 나와 있어요. 자, 꼭대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400은 몇 배야? 4배. 4배를 더한다는 거죠. 뭐가 답이다? 사치성재산. 사치성재산은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짜리.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400을 합한. 그럼 사치성재산의 종류는 몇 개다? 5개다. 별골 고고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부동산을 중과하는데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출제 안 돼. 그러나 종류는 다섯 개예요. 다 부동산을 중과하잖아. 별걸 고고고 쓰리고. 제가 이렇게 사치가 나오면 꼭 세율은 화토를 얘기하죠. 거기 화토 모르잖아. 오강 모르지. 그쪽 모르지. 오강 알아. 근데 안 거야. 됐구만. 오강은 알고 살아야 돼, 인생. 그리고 절대 하트 치면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리고 배우자도 봐. 어디 가면 화토도 그냥 참가 의해서 그냥 재미있게 치다 오면 돼. 안 치면 또 왕따 당하잖아. 막 밤새면서 치는 연함들이 있어. 그건 이혼 1순위예요. 밤새면서 치고 온다. 준비를 해야 돼.